면적. 면적.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3명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 아, 더 이상은 못 되죠. 네. 정확한 품종은 이거 청양고추입니다. 농사 잘 지면은 뭐 5천만 원 넘는 거고. 한 동에? 네.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5천만 원. 안녕하세요, 시골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밀양에 왔습니다. 밀양. 오늘 만날 분이 계시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계시다 그래서. 와. 와, 여기 너무 덥다. 왜 이렇게 덥지? 옷 좀 벗겠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더워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8년차고요. 전통농 사꾼 장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투농 사꾼이요? 네, 전통농 사꾼 장서방입니다. 전투농 사꾼이면 농사를 네. 항상 전쟁처럼 생각하고 전투적으로 농사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군복입니까, 그럼 이게?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일할 때도 이렇게 군복을 입고 예, 군복을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청양고추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되게 맛있는데 네. 일반 고추처럼 맛있었는데 네. 뒤끝으로 지금 확 올라오네요. 그냥 네. 몇 동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700평짜리 4동 그리고 300평짜리 한동 그래서 3,100평 실평수로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7년 전에 이제 부산에서 네. 그냥 뭐 직장 다니다가 네. 회사 다니다가 7년 전에 귀농을 했어요. 텃세 부분도 있고 농사법도 모르고 너무 힘들었고 저도 솔직히 돈 벌려 들어왔는데 네. 그런 1년들의 과정들 힘든 과정들을 이제 조금 새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유튜브도 좀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충 한 여기까지 키우거든요. 약 한 1.8m, 2m. 그래서 지금 나무가 보시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쳐져 있으면서 이제 여기 고추들이 점점 자라면 이게 또 불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감아주는 작업을 이렇게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정도 큽니까 이 고추가 나중에? 오늘이 2월 1일인데 지금 한 3월달 정도 되면 이 정도 크고요. 네. 저희들은 6월 말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가가지고 이제 늘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은 한 4, 5m 이상 큽니다. 6월 달에 한 2.5m, 3m 정도 되었을 때 다 이제 걷어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이 고추가 네. 언제 심으신 거예요? 9월 30일 날 심었어요. 2022년? 네, 맞습니다. 4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키우면은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낮에 햇빛만 보고 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고추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네. 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난방이죠, 이것도. 네, 보일러를 밤에 이 큰 700평 하우스를 유지하려면은 18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온도를. 밤 온도를. 네,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만약에 안 키면은 여기가 한 8도, 7도 그러면은 이게 성장이 아예 멈춰버려요. 죽지는 않지만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위로 이제 이렇게 새끼들 달고 나가려면은 안에 온도를 18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난방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고추 심고 나서부터는 계속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뭘로 해요? 기름으로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름 두 동 있고요. 네. 지금 그 외 하우스는 전부 다 이제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 네, 농업용 전기. 기름값이 장난 아닐 텐데. 기름값도 장난 네. 아닌데, 네네. 지금 농업용 전기세도 지금 네. 또 많이 올랐어요. 여기 한동 기준으로 요번 달 전기세가, 330만 원 나왔습니다. 여기가요? 여기만 330만 원. 이 한동에 330만 원이요? 네. 아니, 그러면 다섯 동 하면 돈 1,000만 원이 넘게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네. 어려운 작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고추 시세가 네. 조금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뭐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고추인 건가요? 무슨 고추인 건가요? 품종은 이제 이거 풋고추과에 들어가는데 네. 정확한 품종은 이거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 그 맵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땡초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 흔히 말하는 청양고추. 네, 최고 매운 고추입니다, 이게. 얼마나 맵습니까, 이거는? 얼얼할 정도로 매워요. 됩니다, 이거는. 아, 요 청양고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많이 맵나요? 맛있게 맵어. 안 매운데요? 안 맵습니까? 안 매운데요? 아. 끝맛이 맵네, 네, 끝맛이. 오. 네. 오. 이게 또, 청양고추도. 맵기 시작해요. 예. 아. 처음에는 근데 예. 되게 맛있는데, 예. 일반 고추처럼 맛있었는데, 예. 뒤 끝으로 지금 확 올라오네요, 그냥. 이게 맛있는 와. 고추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추는 좀 먹어보면은, 딱 한 번 베어 먹으면은, 바로 거부감이 느끼는 청양고추 품종이 있는데, 좀 저희 지역은 이제, 이 꺼풀이 좀 얇습니다. 예. 좀 덜 매워요, 그래서. 예.
수분도 좀 있고요. 예, 예. 네. 예, 맛있게 맵죠. 예, 껍질이 일단 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야, 요거 순댓국 먹으면서 먹었던 그 청양고추 맞네요.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거 맞죠? 맞습니다. 아. 고추꽃이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여기 이제 고추 잎이 네. 딱 떨어 이제 말라 떨어지면서 안에 고추가 이제 아. 이게 지금 고추 꽃에 붙이는 이게 나중에 크면은 네. 고추 꼭지입니다. 꼭지. 아. 꽃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앞으로 이제 청양고추들이 될 녀석들이죠. 농사 보통 힘들다고 하잖아요. 몸은 솔직히 힘든 건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농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좀 조용하게 이렇게 저한테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네. 또 그리고 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기농했는데 네. 저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또 동절기 고추가 또 굉장히 또 고부가가치입니다. 아. 예, 또 시세가 괜찮으면은 네. 굉장히 또 수익도 좋고 요거는 네. 예, 그래서 택하게 됐어요. 어. 그럼 이 지역만 이 고추를 기르나요? 밀양시 전체에도 전체가 거진 뭐 안에서도 한 70%는 고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30%는 뭐 가지, 뭐 딸기, 네. 약간의 토마토, 파프리카 이렇게 있는 아 깻잎도 좀 있고 네. 예,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고추 주산지죠. 밀양 무안이. 저는 지금 토경입니다. 토경. 네, 네 토경. 어. 보통 수경 재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 그래서 저도 조금 수경 왜냐면은 토경 재배에 그러니까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네. 제가 해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뭐 병이라든가 네. 뭐 전곡병이라든가 역병, 선충 이런 게 있는데 네. 또 그리고 저희들이 또 비료를 넣다 보니까 뭐 염류 장애도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수경 재배를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수경 재배도 네. 하시나요, 그럼? 작년에 공사해 가지고 올해 첫 작물 고추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더위였어요. 아, 지금도 제가 잠바를 벗었습니다. 네, 지금도 원래 벗고 싶어요. 네, 지금. 저도 어떨 때는 뭐 반팔 입고 일하는데 네. 5월달 넘어가 버리면 여기 안에 네. 온도가 38도. 와. 네. 아무리 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기 순환을 다 시켜도 네. 40도예요. 여름철이 저는 제일 좀 걱정이었습니다. 아, 여름에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더위와 싸움. 네, 더위와 싸움. 근데 겨울에는 좋네요. 겨울엔 따뜻하고 좋죠. 좋은데 한 3월 달부터는 약 치려고 한번 들어오면은 진짜 네. 큰맘 먹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거 누가 따요? 따는 거는? 따는 거는 제가 요번 앞전까지는 이제 네. 딸 때마다 인력을 불러가 땄었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평균 2주에 한 번씩 수확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합법적으로 외국 친구들을 현재 두 명을 매일 따는 시스템으로 바꿨죠. 지금 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전에는 인부를 불러다가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너무 귀했었어요. 인건비도 너무 폭등을 했고 네네네. 거기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한 5월달 정도 되면은 마늘 양파 작업이 좀 많습니다. 거기 여기 일당보다 거기 일당이 몇만 원 더 비싸요. 그러면은 여기에 고추는 딸기 엄청나게 많은데도 전부 그쪽으로 다 쏠려버린 거죠. 그 제가 두 달 동안 수확을 못 해갖고 다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한번 당하고 한 몇 번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제만의 직원이 필요했던 거죠. 야 여기 전부 다 그냥 다 고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이? 네 100% 다 고춥니다. 기농 8년 차가 느끼는 농사의 가장 힘든 점. 팔로인가요? 팔로 아닙니다. 제가 왜요? 생각할 때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아이고 회사 뭐 하다가 네. 회사 때려치우고 기농해야지 네. 그런 분도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네. 뭐 정년퇴임하고 네. 나는 기농해야지 근데 이게 예전에 뭐 진짜 한 20, 30년 전에 뭐 네. 가족농으로 할 때 네. 부부끼리 뭐 300평짜리 한동을 해갖고 자식들 뭐 하고 생활비 할 정도만 했었으면은 네.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나가는 경비가 너무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농약값만 해도 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백만 원 나가고 네. 뭐 난방비, 그다음에 네. 인건비, 네. 그다음 유지 보수비, 네.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기농도 조금 예전하고 좀 바뀐 게 네. 좀 규모화, 대형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것도 돈이 네. 좀 작게 들어가는 거다. 근데 요즘 그 정책 자금 뭐 이런 거 좀 많이 안 나오나요? 지금 올해부터 또 법이 바뀌었죠. 네. 청년 창업농이라든가 후배농 네. 즉 연 1.5%에 네. 5억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아, 5억이요? 5억까지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자기 자본금 하나도 없죠? 없어도 5억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뭘 할 수 있나요? 땅을 살 수 있나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농지 구입. 아.
그리고 시설 자금으로 하우스 짓는 거. 그렇게까지 쓸 수 있죠. 그러면 땅은 남의 땅인데 네. 거기다가 시설 자금을 써도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25년짜리가 필요합니다. 25년이요? 네, 지금 거치 기간이 5년, 원래 앞전에는 5년 거치 10년 납이어서 네. 15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이 총 25년이거든요. 그래서 25년짜리 계약서만 있으면은 시설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25년을 계약을 해주나요? 안 해줄 것 같은데? 땅 주인 잘 만나면 해주겠죠. 근데 어디 가면 좀 받기 힘들걸요. 굳이 한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좀 구입을 추천합니다. 미량은 혹시 농지 가격이 어느 정도? 평당 뭐 평균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이 동네? 네, 이 동네 뭐 여기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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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평균 20만원. 그거보다 좀 비싼 것도 있고, 네, 좀 싼 것도 있고. 있고. 네, 맞습니다. 20만원 정도. 네. 그 한동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동 투자비가 만약에 임대로 했을 경우는 네네. 지금 1년 임대료가 여기 지금 경기 정리가 된 평이에요 이게. 네. 예, 아 이게? 예, 이게 경기형 정리. 네. 약 한 930평 정도 되는데 네네. 요거 1년에 임대료가 약 한 300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것도 평균 가격입니다. 좀 더 싼 데도 있고 조금 더 비싼 데도 있고. 요만큼이? 그렇죠. 요만큼이? 직사각형으로 잘라진데. 이게 300만원? 예, 1년에 300만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실평수가 약 한 900평 정도 되거든요. 제가 2022년도에 새로 하나 지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지금 하우스 뼈대 네. 이제 철제조 32mm 갖고 짓는데 약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한동에 700평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보온덮개 담요 네네. 약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죠. 네. 5천만 원에 전기 증설 네. 1천만 원, 네. 6천만 원 들어갔죠. 네. 거기다 안에 이제 보일러 네. 1천만 원, 네. 7천만 원. 그리고 안에 또 잡다한 거, 뭐 약기계라든가 네. 이리저리 하면 또 한 4,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한 7,500만 원 들어갔죠. 그때 한동에? 한동에 2022년? 2020년도에 20년도에? 예, 7,500, 새 걸로 다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한 1억 들어가요? 1억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하우스 제가 자재를 다 넣어주고 네. 하우스를 지어주는 인건비를 1,2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여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700평 하우스를 집사람하고 둘이서 직접 지었어요. 그래서 와. 1,200만원을 아끼도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와. 네. 그럼 거의 지금 1억 가까이 든다는 지금 거네요? 1억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1억이에요. 인건비도 지금. 상승하고 네, 다 1억이에요. 지금. 자재도 상승했을 네, 테니까. 많이 올랐어. 네. 그러면 900평짜리에 700평을 700평짜리 하우스 한동이 들어가는 거를 한동에 가지고 근데 이게 사업성이 있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 왜냐하면 경매 단가는 네. 뭐 매년 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네. 700평짜리 한동에서 네. 10kg짜리 네. 고추 이제 9월 말에 심어가지고 6월 말에 철거 기준으로 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00박스 정도 보시면 돼요. 2,500박스에서 3,000박스. 그러면 10kg짜리가 경매가가 매번 다른데 매번 달라서 5년치 평균을 내보면은 네. 평균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4만원? 네 4만원. 그러면 2,500박스면? 그러니까 3,000박스 보면은 1억 2천이죠. 1억 2천이 나와요? 네 매출이 1억 2천이요. 한동에? 네 700평 한동에 1억. 근데 그것도 그 정도면은 3,000박스를 잡았는데 그 정도면은 농사 짓는 게 한 상 이제 1등에서 10등까지 있으면 3등까지가 3,000박스. 네. 그러고 이제 뭐 4, 5, 6등은 뭐 한 2,500박스. 왜냐면 또 농사 잘 짓는 분이고 못 짓는 분이고. 또 품질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평균 가격은 4만원인데 뭐 2,000박스 땄다 치면 8,000만원이겠죠. 그건 진짜 농사 뭐 못 짓, 제 생각 기준에는 좀 못 짓는 기준인데. 근데 거기서 나가는 경비가 50%입니다. 50%. 어떤 경비가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료비. 연료비. 비료값, 농약값, 네. 그리고 뭐 인건비. 50% 700평 한동으로 농사 잘 지면은 뭐 5천만 원 남는 거고. 5천만 원 남아요? 네, 남죠. 한동에? 네. 그건 이제 잘했을 때. 잘했을 때.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5천만 원이죠. 왜 또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5천만 원이냐면은 그 9월 5일 날 정식을 하지만은 네. 모종값만 딱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 퇴비도 몇백만 원씩 네. 넣어야 돼, 볕집도 넣어야 네. 돼, 그리고 뭐 좋다는 것도 다 뿌려가지고 밭 장만도 해야 돼. 네. 그런 또 비용이 700평 기준으로 약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병이나 뭐 요새는 이제 바이러스가 한 번에 다 와버리면은 네. 밭 하나를 그냥 드러내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언제 뭐 올지 모르니까 평소부터 진짜 관리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 실농, 그러니까 실농을 안 하게.
그러니까 제 말은 실농을 안 했을 경우 네. 평균적으로 수익이 이제 매출이 1년 8천에서 1억 2천 원 나온다는 거죠. 700평 기준으로. 네. 그래서 50% 남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지금 5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5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저기 900평이 네. 900평이 저는 지금 여기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두 개가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크게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아... 여기가 제가 2015년도에 기농을 했을 때 지었던 딱 그거 350평, 350평 두 동입니다. 아, 이걸 처음에 지으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때 기름 보일러로 설치했거든요. 아... 전기 증설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기름 보일러인데. 네. 기름 보일러랍니까? 예, 기름이죠. 아... 보일러 열풍. 아, 사투리를 쓰시는 것 같아서. 와, 여긴 더 덥네요. 네. 직원분들이 따고 있나요, 지금 네, 현재? 따고 있습니다. 아, 여기 딴 건가요, 네, 지금? 네, 따가지고. 아.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야, 네. 고추 좋네요. 네, 지금 벌써 세 포대 따놨네요. 야. 이렇게 이제 따면 앞으로 제가 앞에 갖다 놔라고. 오. 딱 덮어놓고. 예. 전통농사꾼 장서방파입니다. 아, 보이시면 뭔가를 하시네, 이렇게. 네, 이거, 이게 그냥 또, 이게 또 감아줘야지 또 크기 때문에.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엽순입니다. 엽순. 아, 엽순. 이런 거는 영양분만 빼서 먹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보이길래 꺾은 거예요. 아. 이런 거 다 원래 다. 아, 밑에 네. 있는 가지는 다. 네, 이런 거나. 저 앞에 있는 기계는 뭐죠, 저거? 여기서 이제 등유가 들어가면은 네.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요 닥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기 흐름을 따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아, 조개 열풍기. 이게 제가 2015년도에 6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저기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몇 분 쓰시는 거예요? 두 명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한 명 더 들어와서 총 세 명을 쓸 계획입니다. 아,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분들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농업 근로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네. 처음 들어온 친구들. 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친구들. 아, 한국말도 못해요? 아예 뭐 잘 못한다고 봐야 돼. 오... 좀 할 줄 아는데 네. 뭐 기본적인 것만 네.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온 지 지금 한 약 한 10일 정도 됐는데 10일 만에 이렇게 따는 거예요 벌써? 네, 10일 만에 잘해요. 1인당 10kg짜리 10박스씩 따고 있어요. 20박스짜리 그래서 매일 출하를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해 이게 캄보디아. 아. 서인나입니다. 아. 저는 누구예요? 사장님. 아, 사장님이시구나. 두 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두 분은 이제 숙소를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네. 에, 지금 쓰고 있어, 생활하고 있어요. 이분들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데리고 오려면은 이 친구들은 E9 비자를 해가지고 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이제 취업을 하는 비자를 받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지금 3년 계약. 네. 3년 동안 저희 농장 있으면은 성실 근로자라 해가지고 1년 6개월을 제 하우스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 한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하루에 가져가는 게 시급으로 받아가거든요. 9,520원 시간당 일한 만큼.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친구들 하는 말이 사장님 일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길게 하고 싶어요. 그걸 원하는 거고 저는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합법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숙소가 지금 법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나온다는 거는 원룸이나 아파트겠죠. 아니면 이제 촌집도 나오는 곳은 또 상관없어요. 그리고 안에 뭐 수세식 화장실이라거나 우리 산호 수준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이 친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 사장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그 서류를 보내고 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집 해준다고. 내가 원하는 명수만큼 데려올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네. 자기의 농협 경영체에 등록된 자기 면적 기준으로 나와요. 면적? 면적.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3명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 아, 더 이상은 못 데려오나요? 네, 못 데려오나요? 네, 안 되게. 그러니까 땅 평수에 따라 데려올 네.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데려오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나요?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1월 18일 날 입국해서 20일 날 인도 받았는데 1인당 35만 원씩 제가 돈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대구까지 오면서 1박 2일 동안 농협 중앙에서 재워줍니다. 2박 3일 동안 재워주고 밥 주고 그리고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와서 교육을 또 시켜요. 한국에 대한 뭐 문화라든가 뭐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그러고 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좀 나쁘게 했을 때 그런 거 어떻게 신고한다 그런 걸 교육받는 교육비가 35만 원. 그리고 마약 검사비 35,000원. 그건 이제 저한테 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 퇴직금이 한 달에 또 17만 원씩 다 적립돼야 또 내줘야 돼요. 아. 퇴직금까지. 그러니까 평균 이제 8시간 근무하면 9천 원 한 8만 원, 한 7만 얼마가 정도 되는데 거기서 퇴직금까지 하면 이 친구들 한 달에 한 200, 한 30씩은 벌어가죠. 230. 네, 평균적으로. 아.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또 정확하게 제가 이게 팩트인데 저는 제가 합법적으로 데리고 왔고 합법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도배장만 달고 싱크대까지 딱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이 친구들한테 또 받을 수 있는 게 숙소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아. 만약에 제가 숙소만 제공하면은 통상 월급에 15%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애들이 쓰는 이제 저기 뭐야 전기나 가스는 제가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친구들이 쓴 거죠. 네. 그 이 친구도 내는 거고. 저도 이제 숙소비 15%인데 솔직히 15%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그렇게 못 받죠. 뭐 또 돈 벌러 왔는데 그렇게 또 할 수 그런데 어느 정도 조율해 가지고 서로 좀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네. 법적으로는 15%.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밥을 세 끼를 제공을 해준다. 그럼 20%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딱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또 정확하게 뭐 최저시급 보장이라든가 저기 퇴직금까지 주고 숙소 제공까지 해주는 거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전투농사꾼 장서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전투농사꾼 장서방. 예. 너무 길다. 시골 짧아야 돼요. 시골 장서방. 아, 예. 알겠습니다. 장서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 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아, 몰랐습니다. 세 번. 네. 지금 유튜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약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1년 네. 6개월.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때요, 유튜브? 제가 솔직히 유일한 취미생활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할 것도 없고, 네. 영상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걸 원하고,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앞으로 귀농을 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귀농을 했는데 1, 2년 차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저는 제가 겪지 않은 일을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 겪었던 일, 경험했던 일. 그럼 주로 이제 고추 농사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네, 뭐 보조 사업이라든가, 그러고 이제 처음에 귀농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돈 벌려고 귀농했는데 어떻게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 제가 했던 방법들 그대로. 저도 이제 여기 350평 두동 할 때는 뭐 그때 당시에 순수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애 두 명 키우면은 딱 저축 없이 생활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 또 늘려야 되겠다. 늘리라니까 돈은 없고. 또 어떻게 이제 또 후계자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또 땡겨와서 뭐 농지 구입하고 또 늘리고 그런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4천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신 거예요? 1년에? 맞죠. 매출이. 1년에? 그게 언제 때부터입니까? 처음 귀농했어요. 2015년도요. 처음 오자마자 4천만 원을 그렇죠. 벌었다고요? 1년에? 1년에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천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연도? 네. 그 다음 2016년도에. 왜 그렇죠? 그것도? 그때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촛불 집회할 때였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 고추 소비가 안 됐어요, 겨울에. 그때 고추 한 박스 겨울에 23,000원 했었거든요. 갖다 버렸을 때. 23,000원. 아, 갖다 버렸나요, 그때는? 예, 그때 공판장 앞에 5톤 쓰레기차가 몇 대가 제대로 있었는데, 갖다 버리면은 23,000원 입금해 줬어요. 아, 버리면 네, 23,000원? 예. 누가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예, 그리고 350평 밭을 갈았다. 300만원. 그때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안 갈고 그냥 23,000원 계속 이제 했는데 뭐 운영비라든가 이게 네네. 한 달에 기름값이라든가 한 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 기름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인건비, 비료값 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됐어요. 예, 그래 가지고 힘들었고 또 3년 차 때는 이제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예,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토종 농사 짓다 보면은 한 해는 어떤 분이 옆에서 이거 넣어라, 이 비료 써라, 또 내년 돼갖고 또 이거 써라. 안 돼. 자기 땅을 파하고 난 뒤에 자기 중심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 나가야 돼. 빨리 그걸 데이터를 빨리 찾는 게 농사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뭘 좀 독한 비료를 넣어라 해갖고 넣었는데 좋다고 해서 넣었는데 나무가 뿌리가 못 나와가지고 한 요거 한 반만 할 때 다 뽑아버렸어요. 남의 말을 너무 들어도 문제군요. 아,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땅의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성질이. 성질이. 성질.
성질이란 말은 이게 뭐 점질 톤지 사질 톤지부터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에 작게 넣고 요즘에 나중에 워낙 비료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비료가 많아요. 모자라면 더 주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전투농사꾼 장서방. 맞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확인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가죠? 저 수경재배 하는데요. 수경재배요? 네. 아, 수경재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수경재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요번에 700평 공사하는데 5천만 들어갔죠. 근데 중요한 비닐하우스가 5천만 원? 아니요, 그 공사만 토경에서 그러니까 수경 비닐하우스는 별도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1억짜리가 있는 상태에서 예. 예. 그 안에다가 예. 수경재배 공사하는데 5천만 원? 5천만 들어갔어요. 5,080만 원 5천만 원짜리 수경재배 하는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가 키포인트입니까? 거기 5천만 원 중에서 네. 제가 들어간 돈은 1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4천만 원, 그러니까 80%는 나라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 그거 받으려면 전투농사꾼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네. 야, 그 채널이 되게 좋은 정보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